네, 지역을 돌며 우리 이웃들에게 자장면을 선물하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. 바로 아름다운 동행 인천인데요. 이 봉사단이 이번에는 자장면 대신 연탄을 들었습니다. 그 나눔의 현장을 이재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연탄을 나르는 손길이 바쁩니다. 생각보다 고된 연탄 나르기. 하지만 연탄을 한 장 한 장 쌓을 때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집니다. 아름다운 동행 인천이 부평의 한 장애인 자립센터에 연탄 1,000장을 기부했습니다. 평소 지역의 이웃들에게 자장면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던 아름다운 동행 인천.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번에는 자장면 대신 연탄 기부를 택했습니다. 앞으로 제 사랑의 그 연탄 나눔은 계속 이어질 거고 또 많은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면은 더불어 함께하는 부평, 더불어 사랑하는 부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봉사단의 도움은 장애인 자립센터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.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 그들의 작은 도움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. 저희는 아직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센터라 아직 정부 후원이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주위 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혼자 운영하기가 참 힘들었거든요.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더 편하게 따뜻하게 잘 지내라고 오늘 또 이렇게 연탄을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. 깊어가는 겨울,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이웃들의 작은 나눔이 지역사회를 밝히고 있습니다. 헬로 TV 뉴스 이재필입니다.